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제주의 마을을 들어설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를 반겨주는 바로 이 나무, 폭랑, 팽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제주의 모진 비바람과 척박한 토양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면서 제주의 마을을 지켜온 바로 이 팽나무. 제주 여성 허스토리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도요. 인생의 거센 세파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면서 제주 중산간 마을의 역사와 함께해 오신 분입니다. 김상렬 삼촌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뙤약볕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땀나면 땀나는 대로 묵묵하게 밭일을 하는 올해 81살의 김상렬 삼촌. 삼촌의 인생은 제주 중산간 마을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촌,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윤남비라는 예.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거. 근데 그 마을이 사삼 때 잃어버린 마을이라면서요? 예, 잃어버렸을 게. 거긴 소하고 말만 키우지 마시. 그 뒤는. 그자 헐릴로 시민 나무 꼭대기에 강 아장 놀고, 폭랑 꼭대기에 강 아장 놀고 하다그네. 이젠 12시 대에 가면 멀세 멀하다 물먹여서. 어러러, 어러러, 영험인, 멀더니 그냥 그 물먹을에 가련하는 줄 알랑 짜르크게 와. 그 말을 알아들 거에?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8살까지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를 왜 떠나오시게 되셨나지? 이디서 간에 불 다 지더불멍, 여기 이시면 폭도 심어간댄 빨리 내려가련하는. 그 집이 그자 불 탁지도 보난 우리 내려와 버렸죠. 집이 불타는 거 보셨수가? 예. 기억 남았지. 팍 불지든 안 그자 와랑와랑 붙드는데 뭐 이건 초집이고 하는 뭐 의심간 옷이 갑을 주게. 빨리 내려갑센 여기 살면 이제 폭도왕 죽임내 된 하는 경우엔 이대 오게 된 거. 그땐 이젠 그 짐승들은 다 내버려둔 우린 이 아래에 내려와네 여기 집비론 살아주게 기원한 그 사는 살몽 이제 머시들은 물먹여 살아날까 해라 이게 경험인 아버진 12시 대에 가면 헌저강근에 물먹여동오라 물먹여동 어미 이젠 난 가죽에 가다그네 지금 난 막 머수하그네 달달달달 떨멍, 아이고, 가카 말카 경하다. 에, 내불라, 물 안 먹여. 그냥 내불 줘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올라간 보면 주공 있고, 주공 있고, 그날. 야, 멀들이 다 죽어버려서 알지. 그럼 무사 죽으신 거야. 난 물은 안 먹이고. 속의 명령에 따라 상가리로 이주한 후.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하던 김상렬 삼촌. 하지만 15살 무렵 삼촌은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가 취직한 곳은 방직공장인데요. 24살 결혼 전까지 10여 년간 방직공장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어땠니 왔느냐? 경헌한 이 대왕 돈 벌려 왔을 때 경헌한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너는 기계에 지름칠하래나 댕기라. 그거 꼴 아브레기인 거라. 경혜민 그거 가지고 내면 구멍마다 톡톡톡톡 지름 주고. 삼촌 여기 고향에서 막 촐 베고 매기는 거에 비하면 쉬웠겠다 그 일은. 아유 그건 일 아니. 일도 아닐 때가. 그 기계에 강은에 막 들으면 어떤 행령 살아나는 거 막 딱 듣고. 막 몸 하는 거용 배를 댕기고 코난 게 그거 배우를 댕기면 코난 이젠 언디 안강은 이젠 이 급순 안 올려줄 거고 코난 이젠 안양 방적을 가불어 주게 안양 방적에 간 안양 방적에 간 시험 7인 안에 합격해요. 그 뒤서 살아도 그 기술이 막 능력하게 안이 들어가는 월급이 작아. 경헌한 이젠 뚫어 대전 방적회사에서 무집 왔죠 헌한 이젠 손들러먹 나나 하면 가축이들 아. 간헌한 그디간 시험 출인하네 이젠 합격회연해
우리 회가 난 책임자로도 되고 막 승진을 막 그냥 일치월장으로 이거 완전 하나 더라 땅 두 개 더라 그네. 몇 년이나 다녔었을까 거기는? 저는 한 그 뒤선 6, 7년 다녀서. 대전에서 방직공장 생활을 하던 김상렬 삼촌은 옆집 오빠와 결혼하면서 제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사였던 남편을 따라 수차례 이사를 다니게 되는데요. 그녀가 비로소 상가리에 정착하게 된 것은 39살 무렵이었습니다. 삼촌이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농사 지으면서 그 아이들 공부시키셨을까? 10번 제 이사원에 이 집을 지신 안에 이제 밭은 저디 저 우리 밭이 허군 큰 것이나도 저는 그 뒤 농사지모 유채 갈고 뿌리 갈고 경험한 게 그땐 비료가 흔치 않은 때라 이 곡속을 허정하면 그 비료를 잘 뿌려야 곡속이 되는데 우줌 싸민 항철용은에 그 매날 아침마다 간 그래 비왕 걸음으로 예 걸음으로 그거 뭐한가 그네 이젠 보리폐기래 영영 주국 경이 주리 모든 것이 풍요롭지 않던 시절 농사 짓는 것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산물을 이용한 소득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상렬 삼촌. 마을 부녀 회원들과 함께 댕유자잼과 참깨를 생산, 판매하는 등 농가 소득 창출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나갔습니다. 댕유지는 그냥 돈 안 바당들 막 다가랭 해주게 내부는 거나 그 돈 질 돈 안 드는 것이 그건 안에 우리 그거 댕유지 타다그네 우리 회원 펄레 댕기게 경우엔 그거 허연 이제 그 꾀사업 허래는 꾀사업 우리가 제일 잘 됐죠. 딴 사람들 이거저거 해봐도 되지 않냐. 영 허여부멍 장사 잘 뜨는 데래만 가그네 와그네 허연허난 막 그 꾀사업이 잘 되나 주기. 그러면 요즘은 이제 조금 일에서 벗어날 수가 삼촌 이제 네, 아무것도 못해 이제 늙어보난 채소 갈고 그냥 아이들 구라 해당 먹으려고 그거 주기. 이젠 하지 못해요. 다리 아파. 이제가 질 행복해 봬요. 아무것도 하지 않냐나. 제주도 여자들은 롤젠을 나눠주기게. 그자 그 배운 게 일이 난 그거주기. 어멍아방도 부민 일만 허래댕기고 코난 그자 용해서 사는 건가 영해. 돌이켜보면 일만 하던 삶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듯이 김상렬 삼촌의 삶 또한 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365일 일을 벗삼아 살아왔던 삼촌에게 훈장이 있다면 그것은 삼남 이녀의 자녀들. 오늘도 삼촌은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태주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